네, 오늘 10분 메시지 44번째 나갑니다. 제가 불신자 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불신자 때니까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자기만 믿으라고 할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착하고 선하게 살자는 건데 왜 하나님은 자기만 믿으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여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줄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즉, 또 다른 말로, 복음, 주신, 목적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렇게 복음 주신 목적,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금방. 자, 복음 주신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죠. 바로 이거예요. 종교는 사단을 못 이기고 섬기죠. 복음은 사단을 완벽하게 꺾어놓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했던 질문에 하나님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 불신자들한테 뭐 사단 귀신 꺾는다 이러면 좀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 꺾을 수 있다. 아마 이 답을 줬다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전혀 불신자 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 이 복음에 대해서 주신 목적을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걸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죠. 원죄. 이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그 메시지 속에, 만남 속에서 이렇게 좀 던지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당신이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알수 없었던 상태를 말하죠.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상태였구나. 영이 죽은 상태였구나. 이것이 죄죠. 그래서 모든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육적이었죠. 바라보는 거,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귀 자녀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과 참 응답을 반드시 이걸 각인되어야 되죠. 자, 하나님 주신 복음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사실 믿기 이전에 지식을 알고 듣고 듣는다는 것이 지식이죠. 그걸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내 복음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호세아서 선지자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를 알아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셨죠. 요거는 번호 쓰질 않고 이렇게 할게요. 자, 호세아서 4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자, 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요걸 풀어줘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이것도 몰랐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은 읽으면서도 몰랐어요. 가르쳐주고 풀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 여인의 후손이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아들 보내서 내가 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완전한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더큰 문제 해결,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또 완전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고 인도까지 하시죠. 자, 내가 요번 주에 어떤 그 청년 같은 애아빠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내가 성령인도 받고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인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아직도 이 복음에 지금 뿌리가 안 내려졌다는 거죠. 또 물어봤어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개인화라는 말이 빨리 안 나와요. 그럼 절대 못 가요, 개인화 안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요,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빠져서는 절대 안 돼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란 존재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사단 머리 박살났다는 증거, 성령 보내주신다는 증거,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는다는 증거, 이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요걸 가지고요, 우리는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요. 또 다른 말로 믿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요. 또 전도가 회복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얘기했냐면 요걸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목은 너무 멋있고 좋은데 역시 어떤 간증이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그거는 복음이 내용이 빠져버립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육신적인 걸 증거하는 거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또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때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또 전도도 뭡니까? 하나님 존재 증명해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떻게 살아계시냐? 뭘로 알수 있냐?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종교는 보장이 없다.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라는 보장이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사단은 못 이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네, 너의 신은 너한테 언제 역사하냐?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예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고 언제 인도하고 응답받냐? 요걸 가지고 또 전도 내용이 돼야 되죠. 이게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여기서 요거 사도행전 1장 얘기하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장에서 그 사도행전 11장,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재림주로 오신다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성경 66권 요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 부르는 자죠. 성령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죠. 요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40일 동안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알바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는 오직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에요. 자, 어떻게 왔죠?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요 사도행전 2장의 다섯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명확하게 좀 써달라고 해서 또 제가 쓰는데, 자, 여기서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할 말이 참 많아요. 근데 10분 메시지라서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은 언제 오죠? 예수 이름 부를 때 보내주시죠? 그럼 충만은 예수 이름 확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분 좋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 이 성령 충만이 복음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이 복음에 종착역이에요. 더 이상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 돼요. 더 이상 복음 끝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고,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혼이 내주됐기 때문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역사 충만하게 일어날 때, 15나라 전도의 문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15나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죠. 이때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도다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인데 15절부터 21절까지 여기는 이제 한 단락이에요. 여기서도 어느 구절을 뗄 필요가 없어요. 다 연결된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지 않냐?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뭐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설교했냐?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말세에 내가 내 남녀종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건데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고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밑에도 쭉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데 요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요걸 가지고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죠. 신비주의로 안 빠지려면
21절, 이 얘기의 결론이 21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세 가지의 눈을 뜬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이날에 말씀받은 자들이 그 세례를 받으면서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그래요. 자, 결국 이 제자는 뭐냐? 사도행전 1장에 여기에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면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뭐 했냐?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정도로, 와, 이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구나라고 그 모델이 될 만큼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이 더큰 구원의 역사를 더해줬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장이 완전히 정복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장 정복에는 키가 있어요. 반드시 이 현장은 이때만 정복되고 끝이 아니라 지속이 되는 게 현장 정복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이죠. 팀이 돼야 되고요. 또 조직이 돼 버리고요. 이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그다음에 뭐냐? 교회화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이 다섯 가지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실패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내용과 응답을 다 줬어요.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 잡고 창세기 1장 28절 이 응답을 회복하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내가 먼저 답을 얻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 교사로 또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때 하나님은 정말 참 제자라는 그 응답을 받는 그런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 사도행전 2장 이거는 반드시 다른 응답 없습니다. 반석 같은 데 여기에 세우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전도문 열릴 때. 그 다음에 천국, 말씀 성취가 일어날 때, 이건 말씀 성취죠. 천국 문이 열리죠. 요세 가지 가진 사람이, 충만과 전도문과 말씀 성취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한테 현장을 하나님은 정복시키죠. 자, 15 메시지 한 주간도 요거 가지고, 어딜 찔러서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인화가 되길 바랍니다.